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의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입니다. 친척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랐죠.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거침없는 성격이었고 옷도 멋스럽게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남편 모습이 허세였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내 편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저는 제 편, 제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석게도 남편을 믿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들이 생겼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곁에 없습니다. 집을 나간 지 오래됐어요. 돈 벌어 오겠다며 나갔는데 간간이 오던 문자와 전화도 끊긴 상태입니다. 그제야 현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입으로만 큰소리치지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 없었다는 걸요.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설 투자 프로그램으로 사기를 쳤고 현재 지명수배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냐고 묻는 경찰에게 저는 되려 제발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들을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싫어서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범죄자가 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차라리 없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세요. 우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이고요. 또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재판상 이혼은 그 소송 서류를 상대방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출 배우자와의 이혼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 송달이 문제가 됩니다. 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법원에서 다시 상대방인 남편에게 송달해서 원고의 의사를 전달하고 답변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송달이 되어야만 소송 계속, 즉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 절차로 심판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연락 두절이거나 행방불명된 상황이라면 소장이 송달되지가 않겠죠. 네. 그러면 소송을 아예 시작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비단 이혼 소송에서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194조 내지 제196조를 통해서 공시송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류를 받아야 되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류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공시송달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 공시송달은 무엇인가요?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그 밖에 관보, 공보 또는 신문게재,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공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았어도 이런 방법에 따라 그 뜻을 게시를 하면 상대방이 마치 송달을 받은 것처럼 간주해서 일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공시 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공시송달 같은 경우 아무 때나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시송달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공시송달의 요건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19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지만 법률 용어는 어렵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결국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태의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상태가 뭘 말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파악하게 될까요? 부부관계에서는 서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먼저 주민등록표 초본상의 주소지로 송달을 보내봅니다. 네. 낮 시간 중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야간 특별 송달을 신청해서 늦은 저녁 시간에 방문해서 송달을 시도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밤에도 가보고. 네, 그럼에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소득 근거지로 되어 있는 직장 등에 송달을 시도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이 근로 중에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을 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과세 정보만으로는 소재를 밝혀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또 공시송달을 거치기 위해서는 친족 사실조회라고 하는 별도의 방식을 또 채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친족들에게 이 사람의 소재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상대방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의 주소지를 확보해서 그 해당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를 하면서 그 주소지에 남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연락은 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전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부모 형제나 가까운 친족들마저도 연락이 닿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이걸 기초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친족 사실조회라고 하는 절차 사실 민사소송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혼소송에서는 이런 절차가 특별히 생긴 이유는 뭘까요? 사연자분처럼 현재 남편이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에게서 반박의 기회를 뺏게 되는 거이고요. 네. 혼인관계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가사소송은 부부간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보다 엄격하게 친족사실조회까지 거쳐서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시송달 진행하시면 될까요? 네, 사연자분은 이제 남편이 지명수배를 당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가 당연히 어렵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남편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 역시 이혼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렇게 공시송달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때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인정이 가능할까요? 네,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내역을 살펴보고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확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여도를 주장 입증해서 재산 분할금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173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상대방이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판결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추후 보완 항소를 통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소송은 소장을 상대방한테 송달해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남편이 연락 두절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친족사실조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로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